다음입니다. 박동원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된 이후에 약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2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타이거즈 원정 유니폼을 입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박동원 선수를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어제 광주 LG전을 앞두고 100홈런 달성 시상식이 있었어요. 네, 박동원 선수한테 100홈런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홈런을 좀 많이 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타자인데요. 네네. 이제 저희 또 타격 코치님도 300홈런을 친 또 위대한 타자시잖아요. 네. 300개까지는 솔직히 못 안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욕심 있으면 좀 100개만 더 치고 싶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야구 그만두기 전까지 예, 타이거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코치님 전 300개는 안 되겠지만 최대 욕심이 200개고 그 다음 안 되면 150개까지 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충분히 더 칠 수 있다고. 아, 박동원 선수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예, 트레이드 된 이유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기아 타이거즈 소속 선수로 뛰면서 많은 또 좋은 일들도 많았고 또 예, 어떤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또 너무 저를 또 신경 많이 써주시고 팀에서 좀 힘든 상황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희 네. 국가대표 야구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할 때 구원투수가 올라와가지고 딱 잘 막아주는 네. 그래서 막 짜릿하고 막 힘든 저에게 좀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팀에서도 또 코치님도 선수들도 다 잘 챙겨주시고 잘 적응하고 열심히 야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기아 타이거즈 있었던 것처럼 정말 흡수도 잘하고 잘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또 눈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키움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지명타자로 많이 뛰었잖아요. 작년까지. 근데 지금 포수로 더 많은 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동원 선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숙제였을 건데 본인한테 지금 포수로 경기에 많이 나서고 있었던지 나서는 기분이 어떤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제가 수비를 더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좀 더 많은 경기에 대해 신경을 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합을 하다 보니까 투수들이 고개를 또 잘 안 흔들더라고요. 아, 믿어주는 거죠? 아, 투수들이 저를 더 믿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상대 타자를 또 더 분석을 또 더 많이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경기 준비를 좀 더 잘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양균열 선수하고 같이 첫 승을 만들어냈고 그날 박동수가 또 홈런을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좀 기분이 짜릿한 느낌이 좀 오래 갔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또 첫 경기다 보니까 좀 저의 실수로 좀 너무 시작부터 힘들어졌었거든요. 왜 하필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또 팀을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그 갑자기 또 석한이가 또 그때 홈런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정말 제가 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정도로 정말 고마웠어요. 그 석한이한테. 제가 솔직히 팀을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다시 또 힘든 팀을 상대랑 또 다시 또 비등할 수 있게 그 동점포를 이렇게 좀 쳐줘가지고 그냥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공격은 제가 잘 못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는데 수비는 제가 못하면 바로 실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비만큼은 좀 실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1회부터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 보통 포수는 이제 뭐 새로운 팀을 가게 된다면 그 팀의 마운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선발 투수가 누구고 불펜이 누구인지 그럴 때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기아로 트레이드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아마 양현종 선수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땠습니까? 그 선수의 공을 받아보는 그 소감이. 경기 운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커맨더라든지 되게 좋은 투수였고요. 그 현종이 형뿐만 아니라 모든 투수들이 다 그 구위가 좋아가지고 또 제가 오기 전부터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연속 선발 퀄리티 스타트 또 기록도 세웠잖아요. 아, 그때 그 모든 투수들이 다 보면서 아, 되게 선발 투수가 되게 좋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꼈었어요. 기록을 보니까 양현종 선수한테 27타수 6안타 2할 2푼 1이네요. 예. 네. 그렇게 느낄 만도 했네요. 그죠? 아, 예. 좀 뭐 제가 뭐 냉정하게 상대할 수 없는 투수라서 제가 감히 어떻게 치겠습니까? 또 한 명의 장안 투수 이효리 선수도 있잖아요.
아, 예. 뭐, 예. 만약에 터치치라고 하면 둘 중에 아, 현종이 형 걸칠 것 같아요, 저는. 기록 보니까 이효리 선수는 10타수 1안타 3진 3개네요. 예, 진짜 못 치겠어요. 왜 이렇게 이유리 선수 공이 좀 치기 어려웠을까요? 그 팔이 나오는 것도 아, 되게 리얼 짧고 펀치구나. 빠르고 잘안 보이고요. 팔이 그렇게 짧은 거에 비해 구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올해 좀더 많이 성숙해지고 구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훈 포수를 만나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그 본인이 또 준비를 잘한 것 같고요. 또 시인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동기부여가 더잘 돼서 또 준비를 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현종 선수의 효과도 있다 봅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 팀에서는 그 이렇게 동료들끼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 150승 달성했을 때도 배터리를 이루셨어요. 네, 사실 투수의 대기록인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포스마스크를 쓰고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뜻깊은 하루였고요. 정말 좋았고, 그래도 그 대기록에 함께 그 라인업에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또 150승이라는 그 승에 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원태인 선수 인터뷰를 했었는데 새로운 천적으로 박동원 선수를 꼽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천적이 있을까요? 박동원 선수. 박동원, 아, 내가 그런다. 맞아, 마지막 안타야. 네,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이제 선배님을 통해서 한 번씩 전화를 하거든요. 제 경기 날 이제 좀 쉬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데, 이제 저가 이제 선발 등판이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답니다. 저희 또 기록을 봤더니 와 16타석 13타수 9안타 4득점 3홈런 6타점 볼넷 3개의 타율이 6할 9푼 9푼 1리. 1위. 원태인 선수한테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원태인 선수 첫 승할 때 고척에서 던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저희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또운 좋게 그때 바가지 안타를 한번 쳤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또 만났는데 그 한번 쳤다는 그 자신감으로 또 들어갔다가 좀 계속 그게 좀 이어져가지고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저번에 한번 또 우연찮게 또 통화를 한번 할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또 한번 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태인아, 근데 나는 네거잘 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너가 나온다니까 좀 마음은 좀 편한 것 같다. 내가 천적인 투수가 있고, 내가 포수로 앉았을 때, 정말 이 선수만큼은 타석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선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정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 이제는 또 상대 팀으로 만나니까. 네, 또 이정우 선수를 상대 팀으로 상대했잖아요, 최근에. 어떻던가요? 전에도 한번 생각을 했던 게, 정우한테는 주자 있을 때만 좀안 맞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같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맨날 안타를 치더라고요. 안타를 한 개를 기본으로 치고 맨날 치는데, 아, 정우한테 주자를 앞에 안 쌓아놓고 맞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었었는데, 네. 그때는 또 주자가 없어가지고 좀 좋았었거든요. 좀 주자 있을 때는 좀안 만났으면 하는 타자입니다. 그 이정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으면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인가요? 아, 제가 예전에는 좀 선수들이랑 막 반가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그 타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비매너라고 생각해가지고, 병호 형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고 한데, 병호 형도, 권창희 형도, 민성 형도 형들 타석 들어왔을 때 말을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성 형이 그러더라고요. 왜 타석 들어오는데 말도 안 거냐고. 그 나중에 경기 끝나고 제가 형 그래도 형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막말 거는 거는 좀 매너가 아닌 것 같다고 좀 입으로 말을 안 걸려고 합니다. 저도 제가 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가운 건 둘째치고 일단은 첫 번째는 이 타자를 잡아야 되고 저희 팀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거에 더 신경을 쓰고 정말 남처럼 한때는 같이 야구 즐겁게 야구했던 동료지만 경기를 더 이기기 위해서 좀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그러면 박동원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유독 또 말을 많이 거는 포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우 형입니다. 또 재밌게 많이 해줘가지고요. 일반 팬들은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아, 가끔은 성우 형이요. 제가 변화구를 이렇게 좀 속다가 안 속으면, 네. 아, 오늘 안 된다. 참치한테는 이거 안 되겠다. 막 그러거든요. 참치 던질 거 없다. 안 된다. 막 그래요.
그때 좀 약간 좀 혼란이 좀 많이 옵니다. 박동호 선수 올 시즌 마치고 나면 FA가 됩니다. 이제 생애 첫 FA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재석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야구하고 있습니다. 꽤 믿는 구석이 있네 그래도. 네. 일단 FA는 둘째고요. 일단 네. 제가 뭐 잘 해야지 또 좋은 제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이 잘 하다 보면 더 좋은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록보다는 이제 좀 팀이 좀 더 많이 이기면 저의 또 값어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독 장정석과 단장 장정석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장정석 감독과 또 장정석 단장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 단장님으로 되셨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네. 단장님을 별로 좀 마주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들어 있으니까. 네. 가끔 제가 뵀거든요. 네네. 식사하실 때나 그때 뵀는데 감독님으로 계실 때는 딱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네. 당시에요. 뭐 투수들 뭐 운영에 대해서 좀 감독님 스타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선수 입장이니까 감독님께서 시키면 하면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좀 저도 야구 공부가 좀 더 늘었었고요. 이제 감독님 원하시는 걸 하니까 이제 또 경기가 잘 풀리고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를 저희 하면 되는 입장이라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네. 박동호 선수의 저런 상대편을 봤을 때 최대 장점은 네. 파이팅 넘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진짜 산적 같은 이미지인데 지금 약간 최근에 방망이도 좀 주춤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요 금방 지나가리라 보고 올해 정말 잘해가지고 팀도 잘 되고 박동선도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이 잘 되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호 선수 이제 기아 타이거 옮긴 지 한 달 딱 됐잖아요. 네. 박동호 선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 팬분들께서 너무 잘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제 또 항상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좀 지금은 좀 제가 좀 성적이 좀 부진하지만 또 연습 많이 하고 더 잘해가지고 팀에 더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저희가 꼭 가을 야구로 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훈훈하다. 네. 네, 박동호 선수 정말 오늘 예, 좀 예정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네,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나중에 또 예. 좋은 자리에서 한번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야구 시다를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만나는 선수들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 좋네요. 어떻게 그렇게 다 섭외할 수 있죠? 홍보팀한테 감사합니다. 오늘 정구대 야구 이슈단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구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뿅뿅.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